영어로 말하는 자유, 데일리 절대영어 7일째입니다. 한국인들이 수십 년 영어를 공부하죠. 그런데 영어로 말을 못합니다. 반면 절대영어 15시간 또는 30시간 길어야 한달 정도 집중학습으로 문법의 골고기를 갖추면서 영어로 말하는 자유가 됩니다. 절대영어를 만든 김양섭 박사입니다. 자, 절대영어를 하게 되면 내신 점수와 토익 점수가 급상승을 합니다. 매일 반복하는 얘기를 또 합니다. 내신 점수 또는 토익 점수가 절반 이하인 학생들은요, 절반 조금 위도 마찬가지고요. 영어 실력으로 말하면 기본이 없는 겁니다. 수학으로 말하면 사칙 연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칙 연산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함수, 방정식, 미적분을 학습하고 시험 봐야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빠른 시간 안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사칙 연산을 채워야 되겠죠. 근데 방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시스템상으로도 없고요. 또 나의 정서상으로도 불가능하죠. 근데 절대어는 짧은 시간 안에 학생들은 이틀 정도면 됩니다. 그 안에 영어의 골격을 갖추면서 수학으로 치면 사칙 연산이 탄탄하게 채워집니다. 그래서 바로 하이 레벨을 어휘만 갖춰주면은 학습할 수가 있고 문제를 풀 수가 있고 그런 임상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일반인들도 영어 회화의 자유를 갖습니다. 그것도 문법의 골격을 갖추면서요. 매 강좌 들어갈 때마다 뭐 해야 되죠? 영어 구호를 외쳐야 됩니다. 절대 영어 구호. 제가 영어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되죠? 스비다를 세번 외쳐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모든 언어는 또 모든 배움은 1%의 학과 99%의 습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몸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모두 99%의 습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은 99%의 습으로 단련되는 거죠. 악기 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1%의 학과 99%의 습입니다. 1%의 학은 머리에 있는 거고요. 머리에 있는 거를 몸으로 하려면 입과 귀도 몸이잖아요. 99%의 습을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영어는 지금까지 1% 학에만 몰입되어 있습니다. 절대어는 습의 패러다임입니다. 습의 시스템이죠. 제가 영어는 그러면 여러분들은 습이다, 습이다, 습이다를 외쳐야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영어는 습이다, 습이다, 습이다. 자, 그 다음에 영어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죠?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까지 우리는 내신 위주로, 시험 보는 위주로 했어요. 속으로만 했어요. 쓰면서 했고요. 말이잖아요, 우리는.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핀트가 안 맞았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어떻게 해? 그러면 여러분들은 입으로, 말로, 소리로를 외쳐야 됩니다. 해볼까요? 어떻게? 입으로, 말로, 소리로. 자, 오늘부터가 제가 볼 때, 제가 처음 데일리 절대영어를 시작할 때 아주 델리케이트한 계획을 갖고 한건 아닙니다. 지금까지 절대영어를 이끌어 오면서 그냥 이게 좋겠다 싶었는데 지금 7강좌에 들어가죠. 이제 비로소 시스템을 갖추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강좌는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이 영어로 말하는 자유를 갖도록 하려고 하는 순수한 뜻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는 반 이상은 반이라고 뭐 어림잡아서요. 영어가 좀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바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 2, 3 강좌는 그런 분들, 최소한 어느 정도는 된 레벨에 겨냥을 해서 했던 거죠. 그러나 또반 이상은 영어가 전혀 안될 수가 있잖아요. 알파벳만 겨우 알고요. 단어 어휘력도 굉장히 낮은 그런 대다수의 국민들이 또 있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양분하기로 했습니다. 매일 강좌 안에 베이직 강좌하고요. 그 다음에 어드밴스 강좌를 나누어서 조금씩 조금씩 어떻게든 부담이 없을 정도로 조금씩 조금씩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걸 어떻게 나누냐면요. 지금부터 요 PPT 한 장면이 수백 권의 영어책보다 훌륭하다는 것을 제가 입증시켜 드릴게요. 앞에서 충분히 했던 얘기입니다. 1, 2강좌에서 한 거고요. 그리고 매 강좌 여러분들께서 야 이거 정말 좋다 하면은 반드시 1강좌부터 쭉 훑어 올라오셔야 돼요. 정말 좋은 강좌라고 생각하신다면 이게 나한테 정말 도움이 되겠다 그러면 1, 2, 3강좌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거기에는 논리적인 절대영어의 논리가 탄탄하게 들어있는 거고요. 히스토리도 들어있고요. 저 자신에 대한 프로필도 들어있고요. 그걸 알아야 수업이 제대로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앞에 부분을 채우고 이 강좌를 계속되는 강좌를 이어서 하셔야 돼요. 지금 갑자기 이 강좌 들어와서 이게 뭐지 하면은 이해가 안 되죠. 1단계를 모르는데 어떻게 8, 9, 10단계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반드시 앞에서부터 훑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설명하는 요한 강좌가 앞에서 했던 거지만 반복되는 거지만 가장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10번이고 20번이고 듣고 듣고 또 듣고 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남들한테 되뇌기에서 또 설명해 줄수 있어야 됩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10번 배우는 것보다, 따라해 보세요. 10번 배우는 것보다 한번 가르치는 게 낫다. 진짜 그렇습니다. 반드시 배운 거는 누군가를 가르쳐야 내가 얻어지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가르치라는 얘기죠. 자, 한번더 따라해 볼까요? 가르칠 수 없다면, 따라하세요. 가르칠 수 없다면 아는 게 아니다. 바로 이겁니다. 자, 시작을 하겠습니다. 앞에서 진행됐던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목적은 뭐죠? 대화하려고 배웁니다. 자, 간략하게 합니다. 잘 들으세요. 대화하려고 배우죠. 독해하려고 배운 게 아니죠. 여기서부터 대한민국 영어는 삔트가 어긋난 거죠. 우리는 독해했잖아요. 쓸데없는 공부를 한 겁니다. 그리고 영어에서 한글로 공부를 했잖아요. 영어책을 보면 영어가 있잖아요, 본문에. 근데 그걸 영어 시간에 한글로 해석을 해요. 이거는 헛짓한 겁니다. 지난 100년간 우리가 모두가 전체 의식 속에 속고 있었던 겁니다. 때로는 인류 전체가 전체 의식에 속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뭐죠? 천동설. 틀렸잖아요, 15세기까지. 지동설이 맞잖아요. 즉, 영어에서 한글로 공부한 대한민국 국민의 전체 의식은 속았던 겁니다. 잘못된 거죠. 그건 영어를 이해를 한 겁니다. 근데 대한민국 국민은 죽을 때까지 영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떠듬떠듬이라도 우리가 말을 하고 싶어서 영어라는 거죠. 그럼 말이라는 것은 뭐죠? 내가 하고 싶은 우리말을 입에서 영어로, 즉, 한글에서 영어로 했어야 되는 거죠. 한글에서 영어 문법을 한글에 적용해서 영어로 전환하는 식으로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영어 문법을 적용해서 한글로 해석하는 흐름으로만 공부했어요. 그거 어땠어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영어를 이해할 필요가 거의 없어요. 1%의 특수층을 제외하고는. 자, 그러면 자, 대화하려고 배워요. 대화는 묻고 답하는 이중 시스템으로 돼 있죠. 어느 나라 언어든지 간에. 따라해 볼까요? 대화는 묻고 답하기. 자, 그러면 묻고 답하기인데 답하기는 공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논리적인 얘기를 앞에서 충분히 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언어의 질문은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아이러닉하게도. 두 종류가 뭘까요? 육하 원칙 따라해 보실까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라고 하는 육하 원칙이죠. 영어로는 interrogative라고 합니다. When, what, why, which, how. 뭐또 뭐가 있죠? Who가 있나요? Who. 이렇게요. 이 육하 원칙이 들어 있느냐 안 들어 있느냐 요두 종류가 있습니다. 다른 종류는 절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너 어디에 사니? 그럴 때는 어디라는 육하 원칙이 있죠. 근데 서울에 사니? 그럴 때 육하 원칙이 없죠. 너 저녁에 뭘 먹었니? 할 때는 무엇이라는 육하 원칙이 있죠. 너 저녁에 스파게티 먹었니? 없죠. 너에게 뭐 타고 왔니? 할 때는 무엇이라는 게 있죠. 택시 타고 왔니? 그럴 때는 없죠. 이걸 왜 따지냐면 여기서 절대영어가 탄생을 합니다. 육하원칙이 없는 질문은 서울에 사니? 그러면 대답은 예스나 노로 나옵니다. 짜장면 먹었어? 예스나 노로 나옵니다. 택시 타고 왔니? 예스나 노로 나옵니다. Are you Korean? Yes나 No. Can you play the piano? Yes나 No. 즉, 육하원칙이 없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네, 아니요로만 어느 나라 언어든지 간에 이미 설정되어 있는 거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육하원칙이 있는 질문은 육하원칙에 해당하는 명사 하나로만 대답하면 됩니다. 너 어디에 살아? 서울. 몇 시에 일어났어? 7시. 뭐 먹었어? 짜장면. 왜 왔어? 공부하러. 뭐 타고 왔어? 택시. 즉, 영어가 전혀 안 되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육하원칙이 없으면 네, 아니요로만. 육하원칙이 있으면 명사, 육하원칙에 해당하는 명사 하나로만 대답하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대답은 공부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논리적인 결과치가 나오죠. 그러면 대화는 묻고 답하기인데 답하는 건 공부할 필요가 없다. 남은 게 뭐죠? 질문만 하자. 다 같이 질문만 하자. 질문만 했어야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영어가 독해할 게 아니라 질문만 능숙하게 하도록 진행이 됐어야 되는 거죠. 왜 질문만 해야 되냐면요. 질문이 모든 언어적인 릴레이션십의 시작이거든요. 애기들이 우리말을 배울 때뭘 하죠? 엄마 아빠한테 이게 뭐야? 저게 뭐야? 하죠. 그럼 우리도 영어로 What is this? What is that? 이걸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관계? 그래야 애기 입장에서 엄마 아빠한테 언어적인 릴레이십 관계성을 맺는 겁니다. 먼저. 그러면 엄마 아빠가 거기에 대답을 해주죠. 무수히 많이. 얘는 아직 들을 어휘력도 없고요.
들을 귀도 열리지도 않았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많이 해주면서 귀를 열어주는 거죠. 자연스럽게. 귀가, 리스닝이 저절로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짧은 시간 안에 학원 다닌 것도 아닌데, 두세 살짜리가. 똘망똘망하게 문장으로 점점 급격히 훌륭한 말을 하죠. 그래서 엄마 아빠들은 다 착각을 합니다. 내가 얘 천재 같아. 이러죠. 천재가 아니고 인간이란 동물한테 주신 신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우리도 영어로 what is it, what's that 하면은 미국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 설명을 많이 해요. 처음에 안 들립니다. 그러나 하다 보면은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애기들이 귀가 뚫리는 것처럼 우리도 뚫리는 거죠. 내가 한건 뭐죠? 애기가 한건 뭐죠? 이게 뭐야? 저게 뭐야? What is it? What is that? 이걸 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대한민국은 안 했던 얘기죠. 가장 기본적인 언어의 출발을 삔뜰을 못 맞힌 거죠. 발음도 신경 쓰는 게 아닙니다. 애기들이 우리말 발음을 신경 쓰려고 학원 다니네? 아니잖아요. 두세 살짜리가. 저절로 똘망똘망 말하잖아요. 외국인하고 섞어서 언어적인 혼합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저절로 발음도 좋아지게 돼 있는 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어렸을 때 외국에 가서 사는 거죠. 그러면 저절로 모국어가 되는 겁니다. 내친김에 모국어와 외국어의 차를 얘기할게요. 모국어라는 것이 뭐냐면 문법이 굳이 배울 필요 없는 게 모국어입니다. 자,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애기들이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영어 우리나라 국어 문법을 배울 리가 없잖아요. 우리도 안 배웠는데 걔네들이 국어 문법을 알까요, 모를까요? 어머님들 모르죠. 아닙니다. 모를 뿐이지 문법에 정확하게 100% 맞게 말하는 게 모국어입니다. 애기들이 엄마 나 내일 소풍 갔었어라고 안 하잖아요. 소풍 갈 거야가 저절로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걸 하려면 일부러 미래형 will을 써야 되는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모국어는 저절로 되는 거죠. 그죠? 엄마 나 어저께 소풍 갈 거야 안 하잖아요. 시제가 되는 거죠. 엄마 나저 예쁜 인형 사줘. 품사 위치가 정해진 거잖아요. 그죠? 주어 동사 서술어가 목적어가 정확하게 정렬해 칠줄 이게 바로 모국어입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 영어권 사람들은 영어 문법을 안 배웁니다. 저절로 되는 거예요. 외국어는 뭐냐면 이미 그런 시기가 지났어. 어려서 미국에 가지 못했어. 그런 우리가 이미 머리는 초등학교 3, 4, 5학년이 지났어. 그러면 모국어 학습식이 아니라 외국어 학습식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외국어 문법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근데 문법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인데 대한민국 영어는 문법을 잘못 배웠던 거죠. 문법을요, 영어 문장 속에서 배우면 안 되는 겁니다. 영어 문법은 제게 간단한 공식입니다. 그걸 체득해서 어디다 넣어야 돼? 우리말에 넣어서 써먹어 보면 되는 겁니다. 그게 문법인데 우리는 문법 속에 파묻혔던 거죠. 그래서 앞장에서 늘 강조했던 게 뭐예요? 숲을 보려면 숲 밖에서 봐야 숲이 보이죠. 숲 안에 들어가면 숲이 안 보이죠. 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문법 전체를 놓고 보면 별거 아닙니다. 몇개 되지도 않아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 버리니까 헤맨 거죠. 이거 써먹을 수도 없고, 배운 거를 활용할 수도 없고. 그런 개괄적인 얘기를 이제 지금까지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내용이가 사실상 언어학습의 길을 낸 겁니다. 이 김양서 원장이. 사람은 시원찮지만 이 만들어낸 결과치는 정말 훌륭합니다. 그래서 모든 영어학자들이 노벨상감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대학교에서 강의하면 대학 교수들은 이 내용을 가지고 천동설설의 지동설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요. 그만한 가치가 있어서 지금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키는 거니까 자 앞에 부분을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그 모든 걸 정리해서 자 영어로 말할 땐 질문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질문 위주로 하면은 평서문은 일반 문장은 저절로 됩니다. 나중에 다 하겠지만 자 그런데 수천만 우리말 문장을 수천만 영어 문장으로 전환을 할때 우리말 사수로에 따라 따라해 보세요. 우리말 사수로에 따라 다시 한번 우리말 사수로에 따라 수천만 영어 문장은 6개 패턴으로 정형화되어 있다는 것을 아마도 세계에서 최초로 이 김양석 박사가 발견을 했던 거죠. 그리고 정립했던 거죠. 우리말 사수로에서 6개 패턴만 잡아내서 바로 말하는 공식으로 대입해서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그거를 하는 겁니다. 절대 영어는. 그런데 그 6개 패턴 중에서 딱두 패턴만 가지고도 영어 회화의 95% 이상이 됩니다.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두 패턴만 마시다면 영어로 말하는 자유가 돼. 이걸 몰랐던 거죠. 그게 뭐냐면, 자, 지금부터 공부 들어갑니다. 비동사, 일반 동사. 즉,
우리가 말하고 영어로 말하고를 짤때 영어는 홍해 갈라지듯이 가려져요. 동쪽 서쪽 뭐냐면 비동사 문장, 일반 동사 문장으로 가려지는데 이걸 몰랐던 거죠. 영어 학습계에서도 몰랐고 이걸 가려야 된다는 걸 갖다가 몰랐던 거죠. 근데 이거는 영어 문장 속에서는 이걸 뭐 비동사도 단어고 비도 단어고 like, love도 단어인데 그걸 어떻게 가려요? 그죠? 그런데 우리 말을 영어로 할때 가려진다는 걸 이제 발견을 한 거죠. 뭐냐면, 우리말 서술에서 이걸 가려야 돼요. 자, 앞에서도 했지만, 그땐 잘 몰랐으면, 지금부터 할수록, 하면 할수록 이제 이해되는 걸 겁니다. 아, 그렇구나 하고요. 자, 비동사는 우리말 서술어가, 정확히 들으십시오. 다 같이, 명사이다, 형용사하다, 장소에 있다. 이셋 중에 한 뉘앙스면, 그럼 영어로 말할 땐 비동사 쪽으로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 외에는 무조건 일반 동사가 되는 겁니다. 자, 명사이다가 뭐죠? 나의 아버지는 의사이다. 내가 왕이다. 내가 거지냐? 내가 바보냐? 이런 거죠. 형용사이다는 뭐죠? 그녀는 아름답다. 그녀는 아름답니? 넌왜 이렇게 네 방은 더러워? 이렇게 했지. 평소문이든 의문문이든 간에, 그죠? 그 아이는 아주 영리해. 그죠? 이런 거다 형용사이다죠. 장소에 있다는 뭐 네가 왜 거기에 있어? 너 지금 부산에 있어? 난 지금 서울에 있어. 난내 방에 있어. 그는 아직도 꿈속에 있어. 이세 가지 뉘앙스가 영어 회화에서는 25%를 차지하는데 이렇게 시작되는 의문문은 의비주 나에 넣어서 말하면 됩니다. 이걸 몰랐던 거죠. 그럼 영어의 25%가 끝나는 겁니다. 평소문은 주비 나로 그냥 말하면 돼요. 평소문 뭐부터 해볼까요? 난내 방에 있었어. I was. 주비 나니까. 의비준화는 뭐예요? 의문사, 비동사, 주어, 나는 나머지를 축약한 겁니다. 의비준화, 의문사, 비동사, 주어, 나머지. 평소문은 주비나, 음사가 없어지고요. 그죠? 주비나가 되죠. I was in my room 하면 되는 거죠. 그들은 지금 미국에 있어요. They are in America 하면 되는 거죠. 의문문일 땐 의비준화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너 어제 어디에 있었니? 그러면 있다니까 비동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 where 비동사만 우리가 서툴러요. 왜? 우리말에 대입해서 말을 안 했거든요. 의준하는 이미 정해진 건데 비동사는 골라야 돼요. 어떻게 골라요? 주어와 시제에 따라 am, are, is, was, were를 골라야 되겠죠. 이걸 했나요? 안 했던 거죠, 우리가. 이 연습을.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Where were you yesterday? 이렇게 되는 거죠. 의비준하에 넣으면 where were you yesterday? 자, 그러면 비슷한데 우리말로는 너 어제 어디 있었어가 아니라 너 어제 뭐 먹었니? 하면은 먹다니까. 이번에는 이다, 하다, 있다가 아닌 먹다니까. 그 밖에 모든 동사에 들어가서 일반 동사에 들어가요. 그럼 의조 주동나에 넣으면 되는 거죠. 몇 프로고? 영어 회화의 70%. 어림잡아서. 이건 70%. 이건 95%. 두개 더하면 95%. 이건 25%. 이건 70%. 두개 더하면 95% 이상이 됩니다. 이상이란 말은 나머지는 진행형, 현재 완료, 수동태, 음사, 주어 패턴인데, 그거 안 하고, 비동사 패턴, 일반 동사 패턴으로 대체해서 말해도 되도록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5시간 기업체에서 연수하거나, 대학에서 연수하거나, 연수할 때는 반드시 1, 2패턴만 집중적으로 합니다. 왜 이것만 해도 영어가 되는데? 그죠? 자, 그런데, 자, 이거는 의비준화가 25%, 의조주동나가 70%라고 그랬죠. 이걸 경부선 버스라고 생각하자고요. 이걸 호남선 버스라고 생각합시다. 이거 여기에만 탑재하면 경부선으로 가요. 부산 쪽으로. 이쪽으로 하면 호남선 전라도 쪽으로 가요. 자, 그러면 의비준화 경부선 버스, 그다음에 호남선 버스 타기 전에 선행돼야 될 조건이 있죠. 뭐죠? 터미널에 가야 되죠. 경부선 터미널이냐,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이냐, 그 옆에 있는 센트럴 터미널이냐. 그죠? 둘 중에 하나로 가야 되겠죠. 그게 바로 우리말에서 비동사인지 일반 동사인지를 가려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호랑이가 산속에 있었다 그러면 그건 비동사죠. 호랑이가 들판을 달렸다 그러면 그건 일반 동사. 이걸 했어야 되는 거죠. 자, 절대어는요. 뭐냐면 수학으로 치면 수학은 순서가 있잖아요. 함수 방정식을 배우기 전에 반드시 선행될 순서가 있어요. 그 누가 가르치지 간에 함수 방정식은 선생님마다 다 다르게 가르칠 수가 있지만 그 이전에 더하기 해야 되고 빼기 해야 되고 곱셈하는 거는 누가 가르치든지 똑같이 그걸 거쳐야 되는 게 길이잖아요.
그래서 수를 다루는 수의 세계에서는 길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영어에서는 길이 없었어요. 중구난방인데 이 절대 영어에서는 그 길을 제시하는 겁니다. 세상 없어도 가장 먼저 뭘 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영어로 할땐 비동사, 일반 동사를 갈라야 돼요. 본능적으로. 그리고 의비준화에 넣어서 의조동사에서 말하는 게 구구단처럼 7, 8, 2, 56처럼 바로 나올 때까지 반사적으로 나올 때까지 과정을 거치는 연습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구구단도 7, 8, 2, 56이 바로 나왔나요? 구구단을 외운 다음에 7, 8이 뭐야? 그러면 가만 있어봐. 했는데, 가만 있어봐. 잠깐만 기다려봐. 7, 1은 7, 7, 2, 14, 7, 3, 21. 거슬러 올라갔잖아요. 그 과정처럼 이게 한순간에 비동사, 일반 동사가 갈라지고 의비준화나 의조동사에 탑재해서 영어로 말하는 게 반사적으로 날 때까지 연습을 하는 게 절대 영어의 코스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이건 15시간 정도면 의비준화 25%, 의조동사 70% 이상. 그 영어로 말하는 자유가 된다는 얘기는 사기가 아니고요. 억지가 아니고요. 자, 그러면 비동사, 일반 동사를 또 한번 해볼까요? 그녀는 아름다웠어. 형용사다냐, 비동사. 그녀는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어. 일반 동사. 이 연습을 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공부하는 순서를 정합니다. 그죠? 자, 알파벳은 해야 되고요. 단어도 기본적으로 외워야 되는 건 각자의 분담입니다. 그죠? 각자가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단어라는 건 재료예요. 건물을 이루는 재료예요. 재료죠. 그게 다 된다면 어떤 순서를 갖춰야 되냐면, 우리말에서 비동사, 일반 동사를 구별을 가장 먼저 해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이걸 안 하고서 이 경부선 버스, 호남선 버스 탈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영어는 이걸 했나 안 했나? 안 했던 거죠. 그러니까 말을 30년을 영어 공부했는데 말이 안 나오잖아요. 영어 전공했거나 토익이 900 이상 돼도 점수는 높고 훌륭을 해. 학위는 훌륭하게 인정되는 거죠. 그건 훌륭한 겁니다. 그렇지만 정작 말은 안 되는 이유가 해야 될걸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수학으로 치면 뭘안 했던 거예요? 더하기가 안 되고, 빼기가 안 되고, 구구단을 안 했던 거죠. 없었던 거죠. 비일구별은 수학으로 치면 더하기의 준하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비일구별을 해야 되는 거죠. 오늘부터 이걸 할 겁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자, 그러면 경부선 버스에 올라탔어. 뭘 해야 된다고 그랬죠? 자리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 자리는 비동사에 달려있는 거죠. am을 쓸 것인지, are을 쓸 것인지, is를 쓸 것인지, was를 쓸 것인지, were를 쓸 것인지, 주어와 시제에 따라 골라야 되는 거죠. 했나요? 안 했죠. 근데 오늘 이걸 연습을, 물론 영어 문장 속에서는 다 알아요. 우리 중학교만 나오면. 근데 우리말을 영어로 할땐다 걸립니다. 토익 900도 여기서 버벅거리고요. 영어 박사학위로 하신 분도 대부분이 여기서 버벅거립니다. 왜? 이 연습을 안 했거든요. 그분들의 잘못이 아니고, 무능이 아니고, 대한민국 영어 시스템 자체가 무능이었던 거죠. 무지였던 거죠. 몰랐던 거죠. 당연한 영어의 길을, 말하는 영어의 길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비동사를 분별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호남선에서도 조동사가 do, does, will, did, can, must, should, may. 이 8개 조동사 중에 하나를 찾아. 이게 자리 찾는 건데 이 연습을 안 했던 거죠. 조동사 분별은. 그 다음에는 6PA. 지금 우리가 어드밴스 코스에서 하고 있는 의비주나 의조조동사 넣어서 대입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부터는 두 분류로 나눠서 합니다. 베이직 과정, 영어 사칙 중에서 앞에서 했던 비일구별하는 거. 그죠? 비동사 제대로 쓰는 연습, 조동사 쓰는 연습에 속한 게 베이직 과정입니다. 이거를 짧은 시간 동안 하고요. 또 어드밴스 과정은 앞에서 1, 2, 3 과정에서 했던 거를 본격적으로 계속 연습을 습이니까 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드밴스 과정 했던 사람도 다시 베이직 과정에서 해야 돼요. 왜? 이건 대한민국 영어 학습계에서 안 했던 거죠. 근데 반드시 필요했던 절대절명의 과정이었는데 우리가 몰랐던 거죠. 꼭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베이직 과정 하시는 분도 어드밴스도 결국은 베이직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어우러져 하면 좋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어드밴스 과정을 1, 2, 3 과정에서 했던 건데 가만 생각하니까 베이직 과정을 안 하고서는 연결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정말 영어로 말하는 자유를 갖도록 해서 이 한몸 불살라 지금 헌신을 하는 겁니다. 베이직 과정부터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베이직 과정, 아까 뭐라고 그랬죠? 외우셔야 될 과정 순서를 처음에 뭐 해야 되죠? 우리말에서 비일 구별하는 거죠. 따라해 볼까요? 비일 구별하기.
우리말 사수로 했다서 비동사냐 일반 동사냐를 구별하는 거죠. 두 번째 사칙이 뭐죠? 그럼 어떤 문장은 비동사 문장이고 어떤 문장은 일반 동사 문장이에요. 근데 비동사라고 해놓고 비를 안 쓰는 게 문제예요. 나는 행복하다 영어로 어떻게 해요? 나는 소년이다 영어로 어떻게 해요? I am a boy 하잖아요. 왜요? 이다가 비니까 I be a boy 해야 되잖아요. 원래는. 근데 왜 I am a boy 하냐고요? 네가 소년이다 그러면 you be a boy 해야 되는데 왜 you are a boy가 되냐고요? 왜? 비만. 비만. like는 나는 널 좋아한다. I like you. 그는 그녀를 좋아한다. He likes가 붙지만 he likes her. 너는 나를 좋아한다. You like me. like 쓰는데 왜 비동사만 be라고 해놓고 엉뚱하게도 쓸 때는 am, are, is, was, were를 선택해서 써야 되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상당히 어려운 건데 이걸 우리는 훅 지나갔던 거죠. 거의 구구단에 준하는 건데 우리는 구구단을 받아놓고 3년 동안 단단히 10단위, 100단위 연습의 세월이 있었는데 그거와 똑같은 비동사를 갖다가 그냥 훅 지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 비동사에서 걸리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들 90%는 영어 학습하는 90%는 중학교 1학년 3월 달에 머물러 있다고 제가 단정을 합니다. 왜? 비동사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주어와 시제에 따라 비동사만 am 쓸 때가 있고 are 쓸 때가 있고 is를 쓸 때가 있고 과거일 때는 was 쓸 때가 있고 were 쓸 때가 있고 두 번째, 첫 번째는 비를 구별하기, 두 번째는 뭐죠? 비동사 분별하기. 세 번째는 너는 피자 좋아하니? 할때 해봐. Do you like a pizza? 나와요. 그럼 너희 엄마 피자 좋아하시니? 그러면 does가 나와야 되는데 does 나올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10%가 안 됩니다. 또한 중학교 1학년 3, 4월 달에 머물러 있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가 다. 제가 지금 건방지게 대한민국 국민들의 영어 실력을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안 했던 거죠. 수학으로 치면 더하기 빼기를 안 했던 거죠. 이거 다 더하기 빼기에 준하는 거죠. 그래서 비동사 일반 동사 구별하기 두 번째 비동사 분별하기 세 번째 조동사 분별하기 그중에서 do, does 분별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Do you like? Does he? 이렇게 해요. Does he like? 이게 분별이 어렵습니다. 이걸 하면서 어드밴스 코스에서는 바로 비동사 패턴 의비주나 일반 동사 패턴 의조주동사를 계속 대입해서 달리 예문을 해가지고 대입해서 말하는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시간이 뭐예요? 비일 구별을 합니다. 자, 영어 사칙 중에서 첫 번째가 뭐라고요? 비일 구별하기. 두 번째는 뭐죠? 비동사 제대로 활용하기. 세 번째는 뭐죠? Do, does 분별하기. 네 번째는 뭐죠? 조동사 활용하기 또는 6PA가 되겠죠. 자, 그러면 영어 사칙 중에 첫 번째 제일 사칙, 비동사 일반 동사 분별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비동사는 우리말 서술어가 뭐죠? 명사이다. 너 의사이냐? 이 말이죠. 장소에 있다. 너 부산에 있니? 이런 거죠. 형용사다. 네 방은 왜 이렇게 더럽니? 이런 거죠. 일반 동사는 비동사에 해당하지 않은 모든 동사를 말합니다. 이걸 분별하는 겁니다. 영어를 하기 전에 우리말을 먼저 정리를 하는 거죠. 해보겠습니다. 그는 서울에 있다. 자, 서술어 으뜸꼴을 따져야 됩니다. 기본형 서술어 으뜸꼴. 있다, 있다죠, 있다. 있었다도 으뜸꼴은 있다죠. 있어야 한다도 으뜸꼴은 있다죠. 비동사입니까? 일반 동사입니까? 명사이다, 형용사다, 장소에 있다면 비동사죠. 이렇게 외쳐달란 얘기입니다. 이게 제일 사칙 연습입니다. 그래서 절대 영어책 5권 중에서는 가장 첫 단계는 비일 구별하는 겁니다. 수백의 문장을 통해서. 자, 지금 제가 화면에서 이 옷이 가물가물 가리는데 이게 조명 때문에 그래. 아무리 해도 이게 잘안 없어지네.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촬영과 편집 모든 걸저 혼자 하거든요. 두 번째, 나는 소년이다. 서술 으뜸꼴이 뭐죠? 이다자. 비동사, 일반 동사? 생각해 보실까요? 네, 비동사. 별거 아닙니다.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 절대 영어는 영어의 기초고 기본입니다. 그러면서 또 완성입니다. 왜? 말이 되니까요. 궁극적으로. 말하기 위해서 영어를 하는데 기존의 학습 방법 가지고는 말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죠? 물론 잘하는 분들이 있지만 대다수의 한국인 95%는 안 됩니다. 말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기 위한, 독해하기 위한 공부를 하는데 독해와 이해는 될지언정 말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절대어는 말이 되게 돼 있기 때문에
완성이면서 또 가장 기본적인 비일구별부터 들어가는 거니까 기본이기도 기초이기도 하는 거죠. 나는 회사에 가야 한다. 따라 읽어볼까요? 나는 회사에 가야 한다. 서술 어떤 꼴이 뭐죠? 가다죠. 가다. 비동사, 일반 동사? 해보세요. 비동사, 일반 동사?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절대어는 생각을 빨리, 아주 신속하게 하는 훈련입니다. 99단위, 7, 8이, 56 벌써 생각이 다된 거잖아요. 이 안에서. 그것도 3년의 훈련이 있어서 한 거예요. 그걸 하는 겁니다. 짧은 시간에. 일반 동사죠. 나는 행복하다. 꼭 따라 읽어야 됩니다. 해볼까요? 나는 행복하다. 행복하다. 자, 행복하다는 서술어 어떤 꼴이 뭘까요? 행복하다가 아닙니다. 행복한의 다자, 요 하다자만 행복하는 형용사에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합니다. 공부하다는 영어로 뭐죠? Study 되죠. 행복하다가 영어로 뭐죠? Happy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한국인들 대부분 Happy라고 하죠. Happy는 행복한입니다. 행복하다라는 단어는 영어에 없습니다. 그 다자가 무슨 역할? 비동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다자만 서술어가 되는 거죠. 하다. 그러니까 비동사에 들어가죠. 형용사 하다가 좀 어렵습니다. 그녀는 서울에 있다. 읽어보시고요. 서술어 어떤 걸은 있다죠. 비동사, 일반 동사? 비동사. 자, 나는 어제 햄버거를 먹었다. 서술어 어떤 걸은 먹다죠. 비동사, 일반 동사? 뭐죠? 일반 동사죠. 자, 그리고요. 명사에다 형용사에다 장소에 있다면 비, 그 외에는 일인데 다른 각도로 또 생각해 보자고요. 상태냐 동작이냐를 따지면 무조건 됩니다. 명사이다, 의사야, 상태죠. 아름다워, 아름답다, 상태죠. 서울에 있어, 있어, 상태죠. 상태는 전부 다 비동사죠. 그 외에는 동작은 일반 동사, 움직일 동을 쓰자, 움직일 동. 일반 동사입니다. 근데 아리까리한 게 있어요. 좋아하다. 생각하다. 상태의 동작이에요. 마음이 움직이는 거, 뇌가 움직이는 것도 다 동작입니다. 좋아하다. 생각하다. 추측하다. 상상하다. 그죠? 뇌가 움직이죠? 사랑하다. 그죠? 그런 건다 좋아하다. 다 마음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굴렁굴렁하고 동작에 들어가는 겁니다. 너의 아버지는 군인 이신이 했던 꼴이 뭐죠? 이신이 했던 꼴은 이다죠. 비동사, 일반 동사? 비동사. 내 지갑은 어디에 있나요? 자, 비일구별은 오늘 하루만 하고 끝날 겁니다. 이까지 거 가지고 뭐 며칠 할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까지 홈페이지에 있는 절대어 인강을 가지고 공부하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이 강좌를 보시고, 인강을 신청하시는 분께는 제가 아주 크게, 특혜를 드리겠습니다.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이 하단에, 유튜브 하단에 더보기에 보면 나오니까요. 설명 부분에. 내 지갑이 어디에 있나요? 으뜸꼴은 있다죠. 비동사, 일반 동사? 비동사. 그의 집은 부산에 있다? 장소에 있다? 비동사. 별거 아닙니다. 조금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걸 깊이 파고들 것도 아니에요. 또 부족하더라도 앞으로 나가면 됩니다. 왜? 뒤에서 다또 반복해서 하거든요. 의비주나 의조주동나 할때 어차피 또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라는 전제를 지금 논리적으로 좀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녀는 열심히 공부했다. 어떤 꼴은 공부하다죠. 동작이잖아요. 일반 동사죠. 영화가 시작합니다. 시작하다. 동작이잖아요. 일반 동사죠. 사자 호랑이가 싸운다. 볼 것도 없이 싸우다. 일반 동사죠. 깨끗했다. 뭐죠? 우리말로 형용사로, 형용사에 다가 붙은 걸 아셔야 돼요. 깨끗하다란 말은 없어요. 깨끗한에 다가 붙은 거죠. 깨끗한, 가로 열고 다. 이렇게 형성이 되면, 형용사로 끝난 것은 무조건 비동사인 줄을 알아야 됩니다. 장소에 있다와 명사이다는 쉬워요. 명확하게 보이는데, 형용사 하다가 일반 동사하고 비슷하거든요. 우리말에서. 그래서 연습이 좀 필요하죠. 그 아이는 매우 용감했다. 용감한 애다죠. 그래서 비동사죠. 그 영화는 아주 재미있었다도, 어떻게 해요? 재미있는에 다가 붙은 거죠. 그래서 비동사죠.
자, 깨끗하다. 용감하다. 용감하다가 동작의 상태예요. 용감한 거는 용감한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재미있는도 상태잖아요. 그럼 다 비동사라는 얘기죠.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조금 하세요. 그래서 감을 잡으시면 됩니다. 어느 한순간에, 아, 이거 별거 아니구나. 요 느끼는 순간까지 하시면 돼요. 구구단두요. 어떤 사람은 하루 만에 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한달 만에 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1년 만에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편차죠. 어떤 사람은 평생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요 비일구별 갖고 한 것도 어떤 사람은 5분 안에 돼, 아, 이거 별거 아니네 하는 수도 있고요. 어떤 말이 나 너무 헷갈려요 이런 수도 있고, 많이 이런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더 이상 본인이 감을 잡아야 되는 거죠. 더 이상 어떻게 설명을 해요? 그죠? 그런 의사인가요? 으뜸걸은 이다죠. 비동사 일반동사 비동사. 그들은 무엇을 가졌나요? 가지다. 일반동사죠. 너는 어디에 있었니? 있다. 비동사죠. 그들은 무엇을 하였나요? 하다. 이건 동작의 하다죠. 형용사 하다의 하다가 아니죠. 그러니까 일반동사. 제가 가야만 합니까? 가야만 합니까? 어떤 꼴은 가다. 뭐죠? 일반동사죠. 자, 이렇게 해서 비일구별 연습을 했습니다. 이거는 두번할 필요가 없죠.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각자가 연습을 하시거나 홈페이지에서 인강을 가지고 충분히 연습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비일구별을 한것 가지고 이제 어드밴스 과정 비동사는 의비준화에 대입해서 말을 하면 되고요. 영어의 수천만 영어 문장의 25%가 이 의비준화 갖고 되는 거고요. 수천만 문장의 70% 이상이 의조주동 나갖고 되는 거죠. 일반 동사. 지금까지 했던 게 그거죠. 자, 우리는 지금까지 회화를 어떻게 배웠어요? 회화든 독해든 영어에서 한글로 공부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지난 100년 동안, 개인적으로는 십수년, 수십년 동안 잘한 짓, 못한 짓, 철저하게 못한 짓이죠. 지금도 공교육, 사교육 모두 영어에서 한글로 공부합니다. 이걸 못 깼기 때문에 천동설 의식으로 생각하면 천동설에서 있는 겁니다. 천동설 태양이 지구를 도나요? 안 돌죠. 그 안에서 아무리 박사위가 있어봐야 안 되는 거죠. 제가 교만하고 건방지게 들릴지 모르지만 절대 영어는요, 일반 영어 박사 학위 전공하신 분들한테 감수를 절대 안 맡깁니다. 왜? 그분들은 천동설, 영어에서 한글이란 이 버전 안에서의 전공자들이었거든요. 근데 정답은 아니었잖아요. 한국 사람들 말못 하잖아요. 정답은 뭐예요? 한글에서 영어로 했어야 되는 거예요. 한글에서 영어로 하니까 여섯 개 패턴이 보이고. 그러니까 바로 2, 3일이면 말이 되는 걸. 왜 그분들한테 이거를 감수를 맡깁니까? 안 맡깁니다. 감수는 여러분들이 하면 됩니다. 어, 이거 진짜 영어 되네? 쉬워요? 이게 바로 소비자한테 감수를 맡는 거죠. 절대 한국어도 마찬가지고요. 외국인들한테 15개국 언어 버전으로 제가 다 준비해 놓으니까 각 국어 버전으로 돼 있는 한국어를 갖다가 100일 안에 할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놓고 있는 중이고요. 그 사람들이, 어, 이거 정말 최고로 좋은 절대, 이 감수를 해야지. 왜 국문학자들한테 이걸 맡깁니까? 외국인도 아닌데. 공부는 외국인들이 할 건데. 그게 바로 절대 한국어죠. 자, 잘한지 못한지 영어에서 한 글은 영어를 이해를 한 겁니다. 그 대한민국 국민들은 영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한글에서 영어로 했어야 되는 거죠. 한글에서 영어로 해야 내가 하고 싶은 우리말을 입에서 영어로 나와야 그게 바로 영어라는 말인 거죠. 지금 우리는 그 공부를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100년 역사상 처음으로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지금 김영수 원장이 생색내는지 모르지만 정말 별것도 아닌데 우리가 이걸 몰랐던 거죠. 생색낼 만도 합니다. 너무나 억울했던 거죠. 저한테도. 저도 이거를 제 스스로 깨닫기 이전에, 그죠? 십수년 전에 깨달았으니까요. 그 이전에 대학 시절 저 역시도 똑같이 무슨 종합영어로 공부했고 무슨 기본영어로 무슨 생활영어 달달달달 외웠고 아무짝에도 쓸모없었거든요. 물론 그걸 가지고 잘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백분율 중에 3%까지 제가 다 없이 여기는 건 절대 아닙니다. 훌륭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냥 저절로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90%의 대중은 안 되는 그 대중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잘하시는 분들까지 제가 감히 폄하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리고 또 영어 박사님들, 영어 전공하신 분들을 폄하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분들의 그
영어의 학식 과정은 정말 존중받아야 마땅하고요. 정말 제가 범접할 수도 없는 그런 편차가 있습니다. 그쪽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그건 정말 위대하고 훌륭하고 고생하신 거고요. 전 지금 말을 하게 하는 그쪽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잘못 오해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자, 한글에서 영어로 합니다. 다음 네 문장이 있어요. 이네 문장만 할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네 문장이 부지불식간에 반사적으로 7, 8, 2, 5, 16처럼 나오면 여러분들은 수천만 영어 문장이 자유롭게 나오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그 어떤 말이 영어로 자유롭게 나오는 실력자라는 게 입증되는 겁니다. 우리가 당시 어디에 있었죠? Where 나도 갑자기 하려니까 Where were we at that time? 이게 저절로 나와야 되죠. 당신은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Why did you think so? Like that. 이게 저절로 나와야 돼. 보자마자 왜 당신이 여기 있는? Why are you here? 그녀는 언제 그러면 When did she meet him? 이게 저절로 나와야 돼. 보자마자 생각하면 안 되죠. 구구단은 누가 생각을 해요? 거기까지 가도록 지금 김양섭 원장이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는 겁니다. 같이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점은 뭐냐면 요거를 이 강좌에서는 학을 하는 겁니다. 1%의 학. 저랑 하는 건 1% 학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게 반사적으로 될 때까지는 구구단을 해야 됩니다. 그 방법은 저하고 같이 연수를 할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온라인 통해서 학을 배웠기 때문에 온라인 홈페이지에는 125 강좌를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수강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영어를 트는 거죠. 자, 하나씩 해봅니다. 우리가 당시에 어디에 있었죠? 자, 당신은 at that time이죠. 있었지요. 이제 비동사, 일반 동사 구별하는 훈련을 한 이유를 알겠죠? 비동사, 일반 동사, 장소에 있다니까? 비동사. 비동사를 왜 가렸죠? 의미준화를 떠올리라고 하는 겁니다. 아, 의미준화해 놓으면 되겠죠? 이 표가 언제까지 필요해요? 필요 없을 때까지. 빨리 필요 없도록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십니다. 즉, 절대형은 절대형을 벗어나기 위해서 구구단을 우리가 외우는 구구단을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지금 7, 8, 2, 56 구구단 없어도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의문사는 뭐죠? 우리말로 먼저 채워볼게요. 우리말로. 의문사는 뭐죠? 어디에가 되겠죠? 비동사는 있었지요 부분이 되겠죠. 주어는 우리는이 되겠죠. 나머지는 뭐 당시가 되겠죠. 당시. 이제 영어로 요것만 빼고 다 아는 거예요. Where, we, at that time. 요건 왜 모른다고 그랬죠? 제가 골라야 되니까. 우리가 연습이 안 돼서 영어의 사칙 중에 두 번째 비동 요가 요거 부분입니다. 요거 부분을 지금은 제가 표로 그냥 바로 넣어드리지만 이거는 이렇게 할게 아니고 비동사를 제대로 연습을 해야 되죠. 내일부터는 요 부분이 아마 들어갈 겁니다. 왜요? 자, 표를 떠올리면 주어와 시제에 따라서 우리 복수죠. 과거니까 were가 되겠죠. Where were We at that time 하면 되죠. Where were we at that time? 그리고 자신 있게 말하면 돼요. Where were we at that time? 발음 연습은 지금부터입니다. 문장 조합이 끝, 내가 할수 있는 다음부터 발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도 안 되는데 떠듬떠듬 문장도 안 나오는데 단어 하나 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발음은 많은 문장을 빨리 읽는 연습하면 발음이 저절로 좋아집니다. 연음이라는 게 그렇게 저절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I'm going to America. I'm going to America. 이렇게 저절로. I don't know. I don't know.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연음이 그 빨리 하면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다만 누누이 말하지만 단어 하나에 따라 위치, 액센트 위치에 따라 뜻이 달라집니다. 영어는 액센트가 가장 액센트만 제대로 잡아도 발음은 거의 95%가 끝난 겁니다. Present 현재라는 명사고 present 똑같은 단어 스펠링인데 present 선물하다 달라지는 게 있죠. 자, 원음으로 한번 들어봅니다. Where were we at that time? Where were we at that time? Where were we at that time? 자, 가상의 대답을 한번 해볼까요? 기억나지 않아요? 우리는 그때 극장에 있었습니다. 기억나지 않아요? 하고 반문한 거죠. 기억나지 않아요? Don't you remember? Then we were in the theater. Theater죠. Don't you remember? Then we were in the theater. 원래는 Don't you remember? Then we were in the theater. Don't you remember? 이렇게 올리면 더 좋겠죠. Don't you remember? 다음 문장. 당신은 왜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자, 생각하다가 think죠. 그렇게는 so가 되겠죠. 생각했습니까? 비동사, 일반 동사?
일반 동사죠. 생각하다, 뇌가 움직이는 것도 동작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의조주동. 아까는 의비준화인데 제가 항상 한 문장 한 문장을 섞어놨습니다. 의비준화와 의조주동으로. 왜? 비동사만 쭉 하면 일반 동사를 또 잊어버려요. 일반 동사를 또쭉 하면 또 비동사를 또 잊어먹게 돼 있어. 제가 계속 번갈아 갑니다. 우리말로 먼저 채웁니다. 왜가 되겠죠. 의문사. 조동사는 우리말에 없다고 그랬죠. 특징이 뭐죠? 과거냐, 뭐 미래냐, 가능이냐. 그런 게 아니면 현재인데, 그런 특정한 게 아니면 주어를 따져야 돼요. 현재인데, 아, 이거는 과거니까 그냥 과거구나라고 알면 되는 거죠. 주어는 당신이 되겠죠. 동사는 생각하다가 되겠죠. 나머지는 그렇게가 되겠죠. 이제 아는 대로 영어에 대입만 하면 됩니다. Why? 자, 조동사, 비동사랑 조동사는 표가 떠올려야 되죠. 될 때까지. 과거는 무조건 did가 되겠죠. Why did you? 생각하다. Think so. Why did you think so? 하면 되죠. Why did you think so? 의문사가 있으면 뒤를 내려 읽습니다. Why did you think so? 의문사가 없어요. 너 그렇게 생각했어? Did you think so? 하고 올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 한국 사람으로서 발음 충분합니다. 누누이 말하지만 한국 사람이 제임스 흉내 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감정을 살려서 그냥 영어를 말하면 됩니다. 너무 그렇게 발음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발음에 신경 쓰다 보면 용기가 죽습니다. 용기라는 것은 용기가 죽으면 말을 안 하게 돼 있어요. 뭐 대충 발음이라도 거침없이 말하는 게 좋습니까? 발음 신경 쓰다 말안 하는 게 좋겠습니까? 물어봐야 뻔한 거죠. 콩글리시 괜찮습니다. 외국인으로서 하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이, 어우, 나밥 먹었어요. 일본 사람이, 나밥 먹었습니다. 괜찮잖아요. 이거 콩글리시예요. 미리 말하면. 영어식으로 말하면. 상관없잖아요. 외국인이 우리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외국인으로서 영어를 하는 거예요. 이 정도만 해도 당당한 겁니다. 자신 있게. 앞으로 제가 대중매체에 나가면 콩글리시 계몽주의자가 될 겁니다. 한글에 대한 그 훌륭한 세계 기록문화유산에도 등재되어 있는 한글에 대한, 그죠? 훈민정음에 대한 그 가치와 그 자긍심이 있듯, 또 한국인으로서 자존심이 있다는, 일부러 콩글리시 하세요. R 사운드 누가 신경 써야 돼? 내가 신경 써야 돼? 듣는 사람들이 알아서 신경 써야 돼. 농담 삼아 하는 말이지만, 농담 중에 뼈가 있는 거죠. 대충만 해도 됩니다. 그 대신 많은 문장을 하고 싶은 말을 할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게더 훌륭한 거죠. 발음 신경 쓰다가 주추주추 하다가 말 한마디 못하는 것보다요. 원음? Why did you think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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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의 대답. 저는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반대 방향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영어를 생각한 걸 말하는 것 같네요. I thought about it in the opposite direction that everyone thinks. I thought about it in the opposite direction that everyone thinks. I thought about it in the opposite direction that everyone thinks. 다음. 왜 당신은 여기에 있나요? 있다. 비동사죠. 의비준화 떠올려야 되겠죠. 대입해 볼까요? 의문사. 왜? 그 다음에 비동사. 있나요? 주어는 당신은. 나머지는 여기요. 영어에 대입해 봅니다. Why? 표 떠올려야 되겠죠? 주어가 you죠. 현재죠. are가 되겠죠. Why are you here? 영어 기초가 없다고 자꾸 얘기하지 마십시오. 영어 전혀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발. 왜냐하면 이거 지금 외우면 돼요. 아, 왜가 why구나. 비동사는 be인데 주어와 시작했다 MR. 이게 기초죠. 이보다 더 밑으로 어떻게 내려갑니까? 이거 지금 단어 외우는 겁니다. 제발 나 자신을 폄하하지 마십시오. 난 영어 전혀 못해요. 아, 이거 지금 하는 게 기초입니다. 기초면서 완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당신은 유잖아. 이거 외워야죠. 이거 뭐, 당신이 유인데 이걸 알고 모르고가 뭐 어딨어. 그냥, 아, 뭐, 유를 몰랐으면 지금 하면 돼. 아, 당신은 유라고 하는 거구나. 왜는 why구나. 여기는 here구나. Why 하는 are you 거고. here? Why are you here? Why are you here? 가상의 대답. 당신에게 할 말이 있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I've been waiting for you because I have something to tell you.
I've been waiting for you because I have something to tell you. I've been waiting for you because I have something to tell you. 그녀는 언제 그를 만났습니까? 자, 만나다, meet죠. 비동사, 일반동사, 일반동사죠. 비동사가 아니고 또 동작이니까. 뭘 떠올려야죠? 의조주동날을 마음속에서 떠올려야 되겠죠. 자, 의문사 대입해 볼까요? 의문사가 뭐죠? 언제가 되겠죠. 자, 조동사는 쌍시옷이 있으면 대부분이 과거죠. 과거. 주어는 그녀가 되겠죠. 동사는 만나다가 되겠죠. 나머지는 그들이 있군요. 영어로 해봅니다. When, 조동사표 떠올려야죠. 과거니까 did, 그 다음에 she, 그 다음에 meet, 그 다음에 him이 되겠죠. When did she meet 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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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상의 대답을 해봅니다. 그가 한국에 오자마자 그녀가 그를 찾아갔습니다. As soon as he came to Korea, she visited him. As soon as he came to Korea, she visited him. As soon as he came to Korea, she visited him. 자, 네 문장씩 할 겁니다. 어드밴스 코스에서 여섯 문장이 아니고요. 자, 네 문장은 이제 표 없이 제가 지금 여러분의 이 여기서도 이 한 강좌에서도 계속 습으로 여러분들을 몰아갑니다. 점점 다 단촐한 습으로 몰아갑니다. 어드밴스 코드는. 자, 이제는 표 없이 바로 하나씩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당시 어디에 있었죠? 비동사, 일반동사. 뭘 떠올리라고요? 비동사죠. 그러면 의비주나에 넣어서 말하겠죠. 의문사가 뭐죠? 어디에니까 where가 되겠죠. 자, 비동사가 뭐죠? 비동사 꼭 손을 활용하십시오. 의비주나 써놓으세요. 그 밑에는 두 번째 마디에는 의는 똑같이 가져가요. 그래서는 조주동나를 써놓으세요. 그죠? 자, 비동사가 뭐죠? 유의 과거니까 were가 떠올라야 되죠. 잘 안 떠오르죠.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했으니까. 왜 were 해결됐어요? 50%가 해결된 겁니다. 주어가 뭐죠? 우리가죠. we. we가 되겠죠.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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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 어디에? 아니, 당시 at that time. at that time 된 거죠. where we? where were we at that time 하면 되겠죠. 해 볼까요? where were we at that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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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해결했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비동사, 일반동사 생각하다. 일반동사 그럼 뭐야? 쫙 벌리죠. 의조주동나를 떠올립니다. 의조주동나. 아까는 의비준 한 4개. 하나 이게 한 새끼손가락에 접어줘야 돼요. 이렇게 접어야 돼요. 아니,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이게 낫겠구나. 그죠? 자, 의조주동 5개죠. 의문사부터 해결할까요? 의문사. 당신 왜 그렇게 생각하는? 왜? Why? 그죠?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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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조동사가 뭐죠? 과거일 때 무조건 did 쓰라고 그랬죠. 아, 이렇게 할게요. Why did. 그죠? Did. 주어, 주어. You. Why did you? 동. 의조, 주동, 동. 생각하다. Think. 그 다음에 그렇게. So. Why did you think so? 하면 되죠. Why did you think so? Why did you think so? 하면 되죠. Hey, Tom. Why did you think so? 너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요. 감정을 넣어서 해봅시다. Why did you think so? Why did you think so? Why did you think so? 두 개 해결됐습니다. 50% 해결됐습니다. 오늘의 과제. 오늘의 미션. 자, 75%. 왜 당신은 여기에 있나요? 비동사, 일반동사? 비동사지에 있나요? 그럼 내 정강. 자, 의비주나, 의비주나, 의비주나. Why? 비동사가 뭐죠? You의 현재니까 are가 되죠. Why are you here? Why are you here? Why are you here? 야, 너 왜 여기 있어? Why are you here? 네가 왜 여기 있어? Why are you here? 우리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 노래 있죠?
이거는 한번 해볼까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일반 동사잖아요. 그러면 다섯 개는 why? 그 다음에 do. 현재의 you니까. Why do you come out there? 그럼 why did you come out there? Why do you come out there? 그죠? 네가 왜 거기서 나? Why did you come out? 되는 거죠. 이 의비주나 의저동사 대단한 겁니다. 제가 기업체에서 연수 많이 했죠. 100명 단위로 합니다. 1패턴, 2패턴, 비동사 패턴, 일반 동사 패턴을 한 다음에 A4 용지를 한 장씩 나눠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달 내립니다. 1. 김양수 원장이 미국인이라고 치고 우리말이 영어라고 치고 나한테 물어볼 문장을 20문장씩 만들어서 제출해 보세요. 그러면 쩔쩔맵니다. 다들 세 문장, 네 문장 만든다면 할 말이 없어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할 말이 없어서 영어를 못하는 건또 다른 문제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래요. 할 말이 없어 말을 못합니다. 그건 나중에 시나리오 영어에서 제가 해결해 드립니다. 자, 1인당 20문장이니까 100명, 2000문장을 얻었어요. 그러면 틀림없이 25%는 의비준화로 다 해결되는 문장이고 나머지는 다 의조주동나고 다 해결되는 문장이에요. 이걸 몰랐던 거죠. 몇 번을 해봐도 다 똑같은 것 자체가 나옵니다. 가끔 현재 완료 진행형 수동태가 나올 뿐이죠. Why are you here? Why are you here? Why are you here? Why are you here? 마지막. 그녀는 언제 그를 만났습니까? 언제? When이죠. 의조주동나 만나다 일반 동사죠. 의조주동나로 되겠죠. When. 만난다 과거니까 did가 되겠죠. 매일매일 조동사를 같은 걸로 지금 제가 구성을 했습니다. 어떤 날은 do만, 어떤 날은 does만, 어떤 날은 did만, 어떤 날은 can만, 어떤 날은 will만 이렇게 제가 구성을 합니다. 왜? 학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When did she 만나다 meet him? When did she meet him? 하면 돼. When did she meet him? 하면 되는 거죠. 야, 도대체 그녀가 언제 그를 만난 거야? Hey, Tom, when did she meet him? 궁금한 거죠. 그죠? When did she meet him? When did she meet him? When did she meet him? 또한 번의 복습을 합니다. 자, 이제는 떠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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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지. 처음에는 표를 가지고 했고 대입하면서 했고 두 번째 지금까지 한 복습은 뭐예요? 그네 문장을 떠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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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는 연습을 했고요. 세 번째는 어떻게 되죠? 그냥 한 번에 쫙 말하는 연습이 또 들어가야 되겠죠? 자, 어디에니까 의비준화에 넣어서 어디 있었다니까 의비준화에 넣어야 되겠죠? Where가 되겠죠? Where were we at that time이 되겠죠. Where were we at that time? Where we at that time? Where were we at that time? Where were we at that time? 당신은 왜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일반 동사네, 의존성나네. Why did you think so가 되겠죠. Why did you think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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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당신은 여기에 있나요? 왜너 여기에 있어? 의비준화죠. Why are you here가 나와야죠. Why are you here? Why are you here? Why are you here? Why are you here? 네 번째, 그녀는 언제 그를 만났습니까? 만나다 일반 동사, 의조동사에 넣어야죠. When did she meet 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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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또 복습을 합니다. 자, 이제는 영어 문장 떠올리지 않고 바로 한글만 보고 바로 영어가 머릿속에서 떠오른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최종 코스겠죠? 우리가 당시 어디에 있었어요? 시작. 시작. Where were we at the time? Where were we at the time? 당신은 왜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너왜 그렇게 생각했어? Why did you think so? Why did you think so? 왜 당신 여기 있나요? Why are you here?
Why are you here? 그녀는 언제 그를 만났습니까? When did she meet him? When did she meet him? When did she meet him? 이렇게 해서 오늘은 부연 설명까지 해서 좀 길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같이 한 공부는요, 절대영어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간추려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눈 것입니다. 절대영어 홈페이지는요, 김양섭 이니셜을 그대로 땄습니다. kysenglish.com입니다. 절대영어 홈페이지는 125 강좌로 되어 있는데요. 크게 다섯 부분, 여섯 부분으로 나뉩니다. 도입, 입문, 기본일, 기본이, 심화일, 심화2로 나눠져 있고요. 도입은 지금까지 말한 절대영어 어떤 논리적인 부분입니다. 보통 기업에서 하는 2시간 특강을 8강좌로 나누어서 한 거고요. 본격적인 수업은 입문편부터 영어 사칙에 대해서 12강좌를 통해서 공부할 거고요. 기본일은 영어회화 1P에서 2PA로 36강좌가 진행됩니다. 기본2는 영어회화 3P에서 6PA 27강좌고요. 심화1은 평서문의 6PS에 대해서 15강좌를 통해서 학습합니다. 그 다음에 심화T는 영어 문법을 완성하죠. 27강좌. 아주 영어 문법이 정말 깃털처럼 가볍게 쉽게 편안하게 바로 우리말에 적용해서 말할 수 있도록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게 125 강좌이면서 다 더해봐야 40시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절대영어 홈페이지 125 강좌를 공부하신 분들은 놀람과 감동과 어떤 전율과 행복을 아주 만끽합니다. 영어 학습을 하면서 이렇게 행복해 본 적이 없다는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